네, 방콕을 갑니다. 지금 완전히 초차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지금 뭐 행사랑 일본에서 친구들이 막 거의 하루 건너서 하루 오고 심지어 중국에서 아는 친구 오고 또 이틀 전에는 저희 DJ 이벤트가 계속 있다 그냥 출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돼버려서 공연도 잡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토요일에 이틀 준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3일 뒤죠? 토요일날 음악도 틀어야 되는데 어저께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 모르겠다 약간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먼저 공항 가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틀려고 합니다. 어차피 라운지 가서 좀 시간 때울 생각이기도 했고 여유있게 먼저 공항 가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따 공항 가면은 또 어차피 쓰긴 할텐데 지금 여권 때문에도 한바탕 지금 요 일주일 동안 모든 게 지금 엉망이 엉망. 장난이 없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9월 11일이잖아요. 보시면은 오늘이 6개월이 안 남았어요. 이틀 초과했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발권을 받았고 6개월이 안 남아도 태국은 유효 기간만 있으면은 입장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는 100과 500 드릴게요. 네네네네. 상당히 성함 정자로도 찾고. 으로 반짝반짝한 세븐으로 받았습니다. 또 라운지를 가서 시간을 때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21번 게이트여서 저쪽 끝쪽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게이트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1번 게이트 저번에 7월에 우리 수빈님을 모시고 대만 갔었던 그 게이트네요. 오늘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6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싶었지만 예산의 압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예전 급탑승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 깔끔해요 지금. 신청사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여기가 새로 탑승동이 새로 생겼어. 어쩐지 좀 많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셔틀 타고 원래 시청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셔틀이네요. 엄청 쫄았는데 네, 도장을 잘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짐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역시 금방 나왔어요. 거의 지금 한 10번째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잘 나왔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에카마이 중심가에서 조금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와, 호텔에 왔습니다. 오씨.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와서 이제 지금 새벽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침실이 있고 신기하게 TV가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나름 3.5성급 치고는 지금 여기가 하루에 거의 한 4-5만원 꼴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에카마이 중심가 쪽이고 좀 정신없긴 한데 이렇게 있고 수영장도 밖에 있고 교식도 제공이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